세종시민 여러분, 2018년 6.13 지방자치선거에 자유한국당 시의원 비례대표 예정자로 출마하게 된 김정환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세기 세종시의회에서 진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종시정을 상시적 감시와 견제를 하고 시민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맘 김정환은 시민들의 땀 흘린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되는 세종시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된 지역을 위해 소외받는 분 없이 대접받고 고루 잘 사는 차별 없는 사회와 따뜻한 세종을 바라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 1인 시위를 삭발을 한 채 53일째 시위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정착되기 위해선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세종의 자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학부모연합회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경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 여성이 행복한 따뜻한 세종시를 위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 복지, 의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욱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저는 세종금빛봉사단장으로서 수년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던 많은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진심어린 감사와 응원들을 보며 이러한 소통의 힘이 정치의 참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정치의 힘은 민의의 귀 기울이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 일꾼이 만드는 변화에 있습니다. 행복도시와 원도심의 경제와 상생을 아우르는 정의로운 발전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소통의 정치, 참 일꾼의 정치로 세종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역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김정환이 되겠습니다. 주치원의 작은 딸로 태어났지만 이젠 세종의 큰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주권자의 두 손을 꼭 놓지 않는 김정환이 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비례대표 예정자 김정환.